한국기상청에서는 어제 8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기준 통보문에서 6호 태풍 트라세가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서 열대저기압 TD로 약화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8월 1일 정오를 전후한 시간대 무렵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트라세의 동반 구름대가 제주도를 관통하면서 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앞선 5호 태풍 송다의 소멸 단계에서는 하층 순환장이 정체에 있는 사이에 상층의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중북부 지역으로 들어서면서 수도권 일대에 상당히 강한 비를 뿌린 반면, 6호 태풍 트라세의 소멸 과정에서는 하층 순환장만 먼저 올라오고, 상층의 비구름대는 제주도 한라산 인근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솟아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6호 태풍 크라스의 북상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이번 주에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당국 역시 수해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8월 1일 1면에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국가경제 정책을 멈춤없이 수행하는 데서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고도의 긴장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철도, 운수 부문에선 옹벽과 보호벽 등을 설치해 철길 구조물의 피해 예방에 나섰고, 농촌에서도 이 배수 양수기 배치와 물도랑치기, 풀베기 등을 진행하며 농작물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식적으로는 홍수 피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태풍의 북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어 평안도와 황해도 등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입니다. 열대저압부로 변질된다고 하여도 강한 바람만 없을 뿐 많은 폭우 피해가 북한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020년 8월 발생했었던 북한의 홍수 피해 대처 방법을 보면 이번에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8월 발생했던 홍수 피해로 인하여 수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리면서도 외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6호 태풍 트라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외부 지원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8월 중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홍수 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현재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특히는 일부 지역에서 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견되는 이 기상 상태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현재까지 내린 비량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지역들에서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이 강원도 평강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도 내렸습니다. 정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건물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습니다. 朝媒报道说，黄海北道银波郡大清里地区近日连降暴雨，导致水渠堤坝决口 730余栋平房和600余公顷稻田被淹，179栋住宅倒塌。 金正恩在考察受灾现场后表示，当务之急是给受灾居民立即提供被褥、生活用品和药品等物资，以尽快安顿他们的生活。金正恩指示，动用国务委员会委员长的储备粮向受灾群众供应粮食，组建救灾工作指挥部，在现场具体了解受灾情况，正确推算救灾所需的人力和物资，同时派遣中央建筑设计人员帮助受灾地区进行重建。